그렇죠. 돈 뭐냐 뭐 뭐냐 하는 거 보니까 치트 쓰시는 것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 BM이란 치트를 쓰고 있지 않을까? 어, 내가 치트 유닛이요? 어, 내가 치트 유닛이요. 날려버릴 테다. 그냥 팔아도 씨 뭐냐 뭐 안 가져가 얘들아. 연장 쭉 하고 그다음 업그레이드 한번 치고 유리만 있으면 또 다음 것도 업그레이드 하겠지만 유리가 없네. 제가 구세천 장관 하시면 여러분들은 등골이 휠 겁니다. 네, 좀 많이 휠 거예요. 맨날 첫날 털릴 거예요 아마. 돈 내놓으세요 하면서 5만 명목으로 다 털어갈 겁니다. 물론 이 털어간다는 기준점엔 부자도 포함됩니다. 내가 제일 부자할 거야. 서민이고 부자고 아주 그냥 다 뜯어주마. 부자는 그냥 조금만 받을게. 1년에 뭐냐 1년에 람보르기니 12대만 받자고. 그건 엄청 싼 거야 부자한테 말이지. 서민은 그냥 사랑감이만 받으면 안 되겠어? 1년에 한 20만원만 받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걸리면 목댕강? 아니 이제 엎어야지. 그 돈 많이 모아놨다 어디 할 겁니까? 엎어야죠 이제. 국화를 엎어주마. 국화를 전복시켜주마. 전쟁이요. 뭐 우스갯소리로 해보라는 얘기고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걸 진지하게 얘기했다가는 국가 모란죄로 잡혀서 뭐 쇠고랑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누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겠어? A sandstorm has appeared on an island. 빠밤 모래폭풍 개득 이 세상 끝까지 하하. 아주 훌륭합니다. 1년에 20만원 엄청 세지? 엄청 산 거야. 내가 씨 뭐냐 한 달에 세금 얼마나 내는데 20만원이면 솔직히 이건 엄청 싸요. How wonderful that I can rely on you. 저소득층 중소득층 조금 더 적게 얻고 고소득층한테 좀 더 얻으면은 충분히 될걸? 대고도 남을걸? 솔직히 얘기해서 대고도 남을걸? 솔직히 국가에 막 돈이 남아돌걸?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진짜 우리나라 재무표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솔직히 하면 진짜 돈 남아돌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국가에 돈이 남아돌 것 같아. 짜라란. Your money is in safe hands. Your money is safe. 철 갖다 줄게. 보자. 아까 여 뭐 연장 제작하는 데가 여기 있지. 야 만들어. 빨리 만들어. 막 때려 만들어 빨리. 좋았어. 서둘러라. 뭐 그런 거지요. 밤밤 바라바라 밤밤 바라밤 밤다밤. 근데 보자 또 재밌고 신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이거 두 개 연장 제작 속도 하나 대충 만들어 주고 밤밤 바라바람 밤밤 바밤바밤. 한국의 통장을 들고 와서 살면 텅장이 된다고? 그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드립이래? One of your plants has stopped producing goods. 석양이 진다. 이것도 상관없네 여기.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 맞지? 아 이것도 여 상관없네. 그럼 목초 혹시 괜히 낭비하지 말고 일로와.
바라라람 바바바밤. Your water supplies are running out. 관계 시설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보충하면 됩니다. 뭐가 어려워? 그냥 더 보충하면 되지. 학생이라 돈 개념이 부족하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은 좀 세금이 좀 많긴 해. 우리나라에선 뭐 이런 세금 있잖아. 굳이 저만큼 걷어야 되나 하는 그 정도? 딱 그 정도 세금? 우리나라 세금 좀 많은 것 빼고는 먹고 살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솔직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농담같이 정말이야. 대한민국이 불지옥이라고 웃기고 있네. 물론 세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가장 안전한 국가는 맞다고. 뭐 투덜투덜 거려도 뭐 낼 수 있을 세금이지만. 많다 많다 해도 낼 수 있는 세금이긴 하지만. 자 일단은 비단 됐고 다음 염료는 또 어디다가 또 해먹어야 돼. 보자. 치안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건 국가가 잘한 게 아니고 교육 문제인 게 아니던데. 아니야 국가가 잘한 거야. 왜냐 우리나라에선 총기가 불법이거든. 일단 그것 때문에 뭐냐 범죄율이 확 떨어집니다. 총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나라에선 총기가 불법이야. 근데 그런다고 우리나라에서 총을 못 구하는 건 아니거든? 뭔 소리냐? 경찰이라든지 군인은 총을 들고 다닌단 말이야? 한마디로 범죄자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면은 석기시대와 현대? 딱 그 정도 아닌가? 아니다 범죄자는 중세고 경찰들은 그 뭐냐 현대네. 자동차 갖고 때려 박을 수 있으니까 충찬을 할 수 있네. 뭐 굳이 얘기해보자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야쿠자도 있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은 국가야. 괜찮단 말이야. 총이 없으니까. 대체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지. 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뭐 하는 건 다 아는 얘긴데 그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지. One of your plants has stopped producing goods. 보자 염료를 어디서 끌고 와야 되냐. 염료가 있나? 와 이거 대추하자 염료에 끝내주는 것이 한국에 있네. 여기다가 하나 받고 여기다가 하나 받아야겠다. 보자 일단은 창고 관리소 여기다가 하나 짓고 와 이래 먹고 살기 힘들어 여기. 바바바바바밤밤.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팔렸네. 자 됐고 연장 생산하고 있고 여기도 보자 과실주가 있기는 해야겠구나. 과일주가 있기는 해야겠어. 계속 헷갈리네. 이건 뭐야 성지라고? 성지라 빵을 제공해주면은 신의 기적을 보여주겠다는데. 야 전마 사이비 냄새난다. 야 빵을 주면은 무슨 신의 기적을 내? 뭐 자기가 뭐 예수님이야? 예수요? 빵 한 개로 시머냐 이 몇천 명을 먹여 살리는 자기가 무슨 예수요? 저거 약쟁이 냄새난다. 딱 봐도 저거 사기꾼 냄새가 나. 누가 오면 자기가 예수인 줄 알겠어.
빠라밤밤. 보자. 적당하게. 뭐든 적당한 게 중요한 거지. 됐어. 아, 적당하게 여기를 생산 단지로 만들고. 참 적당하구만. 야, 창고를 좀 더 늘려놔야겠다. A good deal. You have earned a new accolade. 또 뭐가 나왔네. 빵, 다 뭐냐, 다이아의 마법, 신께서 말씀하신다. 빵을 준다면 난 너에게 기적을 내리리라. 에루살렘을 위해, 에루살렘이라. 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 세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 아, 거지들 때문에 그렇구나. 거지를 돌보는데 돈이 든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은 여기 예배당 한 개. 남녀 예배당 한 개. 남녀도 향신료로 갈 거잖아. 아따, 골치 아프다. 여기는 이제 우리의 땅이다. 뭔가 빛과 번쩍한 게 멋지구만. 서, 와요, 석영 나네. 석영이 난다. 석재 나네. 좋은데? 좋아, 탈취 준비를 하라. 보자. 인디고 농장. 관계 농업을 내갖고 저기를. 관계 농업을 해야 되네, 결국엔. Production has been disrupted. Like it. 야, 전염병 게이드. The boundaries between Occident and Orient are moving ever closer together. The Sultan has therefore set profitable in more ways. 좀 기다려 볼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Production has been disrupted. 차장? 오, 좋아. 근데 뭔가 이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 보여. 그냥 적당하게. 여기 한 개, 여기 저기 한 개면 충분할 것 같다. 최대한 바싹 붙여서 하나, 둘, 셋. Production has been disrupted. The Council of Ten. 네 개 됐다. 일단은 여기도 정기적으로 옮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차를 하나 뽑을까? 아, 차란다. 뭔가 하나 뽑을까? 배 하나 뽑아갖고 저기 좀 운반하도록 좀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3호 안 남지? 3 남네? 그럼 남은 3으로 밧줄을 좀 해 만들자. 자, 지금 돈 나가는 게 엄청난데. 여기서 보자. 연장하고 나무, 그 다음에 물고기를 해가. 물고기, 나무, 연장을 팔아. 야가 됐어. 여기 있는 거를 좀 팔아야겠어. 세력 차이요? 세력 차이 비슷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크진 않아. 물론 자가 이제 성을 짓고 나발이고 나발 해놓은 건 있긴 하지만 대저택을 지었구만. 나도 지어야겠어. 세금이 얼마나 들든 지어라. 좋았어. 세금이 얼마나 들든 대저택을 지어주마.